자, 저기 저 섬 보이시죠? 네. 오늘은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요. 평소엔 바닷물에 잠겨있는 섬이라고 합니다. 신기하네요. 네, 저 정도로 잠겨있다고 합니다. 자, 가까스로 도착한 이 섬은요, 마을 분들만 아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. 시간 없어, 빨리. 진짜요? 진짜요? 내리야, 인데. 내리야. 네. 오, 오. 야, 손은다. 잘 먹어라, 무방비구나. 우와. 이야, 힘 좋으시네요. 와, 아이고, 야. 와. 이게 다 물이 빠지니 왜 지금 이게? 와. 그런데 도착하자마자요. 주민분들이 그 바쁘게 손을 움직이십니다. 대체 무엇을 찾길래 열심히 땅을 파나 지켜봤는데요. 근데 돌 몇 개 안 나오는데 계속 파시더라고요. 그러면 파고 또 파고. 돌 밑에가 들어왔는데? 예? 돌 밑에가 들어왔어요. 저 돌 밑에 들어가 있어요. 왜? 원래 이 저게는 네. 이렇게 돌멩이를 좋아하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갖고 파기가 힘들어요. 파고 또 파고 거예요? 또 파고 또 네. 파고. 네. 아마 그렇게 그래요? 해서 어머님들의 팔뚝이 튼실해졌다는 그런 소문도 들리더라고요. 어딨다 진짜. 어딨잖아요. 야, 저렇게 커요. 저거 어떻게 캐네 그거를. 나온다. 나오잖아요. 네, 바로 와, 저걸 캔 겁니다. 이 큰 거 봤어요? 이야. 야, 이렇게 큰 게 들어앉았네. 네, 이거 눈은 아무나 몰라요. 저만. 어? 그렇죠. 야, 아니 이게 뭐라고요? 개조개예요. 커서 예. 개조개라고도 하고 한박조개라도 해요. 야, 개조개. 야, 한박조개가 더 좋네요. 야, 이거 살도 많겠네요. 네, 살도 많아요. 많이 안 나와요. 자, 태안의 유독 많다는 개조개, 자연산 개조개는요 필수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. 아따, 이거 큰 놈 하나 잡았네요. 이사님 빨리 오세요. 여기 해삼 있어. 해삼 빨리 오세요. 뭐가 또 있어요? 네, 아이고 여기 해삼 좀 봐. 여기도 있고 해삼 옛날부터 바닷물이 나와서 일광욕을 하더라고요. 해삼들이 그래서 하나 잡으면은 네. 막 계속 계속 잡아요. 그럼 해삼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? 똥 보고 알지. 우더리 옛날부터 잡아봐서. 와, 하하하, 해삼이 크다 아니요. 야, 크네. 네. 와, 근데 제주도 나서 동해안에서 잡히면은 네. 이게 검은죽죽한데 네. 여기는 저 서해안이라 그런지 좀 뻘 색깔 좀 누래요. 네. 봄이라도 바닷물은 차. 네. 요즘 물이 차서 이 살이 탱탱해요. KBS